어. 홈인가? 홈이라고 해야 되나? 홈이야? 근데 왜 이거지? 우레이까지 수비수로 하고 있나 보지. 우레이까지에서 5백 가동하고 있나 보죠. 진짜. 자, 오늘 33, 4, 5, 6 일단은 4개 기본이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좀 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4개 끝내는 걸 일단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니까 잘 집중해서 따라오도록 합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자, 보자. Someone else's body language. 자, else의 다른이라는 형용사야. 이미 알고 있겠지만 뭐뭐 body, 뭐뭐 thing, 뭐뭐 one. 이 부정대명사는 형용사가 어디서 수식? 뒤에서 수식하는 후치 수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 소유격 쓰려면 명사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someone else가 한 덩어리에요. 왜 우리 형용사 플러스 명사는 그 자체로 한 덩어리에 뭐로 봐요? 명사로 보죠. 얘가 뒤에서 꾸며줄 뿐이 똑같아. 이거 한 덩어리를 명사로 봐서 someone else가 다른 누군가의란 뜻이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body language는 뭐 한다? 영향을 준다. 어디에 영향을 준다?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것에 내서 여기서 선행사는 뭐가 될까? 우리의 자신의 몸일까? 아니면 앞문장 전체일까? 저는 이게 저는 앞문장 전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쌤은 그 문장 전체 맥락상으로 봤을 때 our body로 하는 게 적죠. 맞아요. 아, 그리고 그 사실은이라고 해도 괜찮은 것 같거든?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얘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감정적인 메아리, 울림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냐면 다른 누군가의 바디랭귀지가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준대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우리의 몸이 되는 거야, 맥락상. 그래서 선행사는 얘가 선행사가 돼서 바꿀 때 and is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때 뭐 한다? 만들어낸다. 뭘 만들어낸다? 감정적인 울림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근데 그 감정적인 울림이라는 게 어떤 울림? 대때 주어 없는 주관되네. 선행사 빼고니까 대 대신에 위치 바꿔도 되겠고. 선행사 어디 붙었네요. 어디 붙었으니까 단수야 복수야? 단수가 되니까 makes 수일치까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만들어주는 감정적 울림이야. 자, 뭘? 우리를 어떻게? 그에 따라 느끼도록. accordingly가 그에 따라 뜻이 돼서 그에 따라 우리가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감정적 메아리다. 이해됐죠? 오늘 그거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거 정리해 주셨습니다. 줄 거야. 아, 네. 뽑아서 줄게. 지금 미처 안 뽑아놔. 그럼 오늘 그거 가지고 맨 마지막에 하죠. 오늘 너무 좋죠. 아, 내가 뽑아놨던 것 같은데, 처음에. 볼 때마다 죽을 텐데. 맞게 하지 마. 방송사고 나게 하지 마. 아직 깜짝깜짝 놀라. 그러니까, 아, 괜히 말했다. 나라는 것만 안 했으면 계속 좋아했을 거 아니야. 아, 진짜. 진짜. 아. 자, 계속 갑니다. 우리가 그에 따라 느끼도록 만드는 감정적인 메아리를 만들어낸다. 자, as Louis Armstrong sang, Louis Armstrong이 노래를 불렀듯이, 여기서 as는 접속사 뭐뭐하듯이 정도로 해석해서 Louis Armstrong이 노래했듯이, 자, 여기 큰 따옴표 찍혀있는 건 가사이기 때문이에요. When you're smiling, 너가 웃고 있을 때 전 세계가 너와 함께 웃는다. 이게 뭔 말이야? 너가 웃고 있다는, 너가 웃는 행위가 어디에 영향을 준다?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즉, 인간의 어떤 행동이 다른 누군가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이해됐죠? 자, if coughing another's smile makes us feel happy. If, 만약. 뭐 하는 것? 따라 하는 것. 뭘 따라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웃음을. 됐죠? 그래서 메인 주어는 당연히 무슨 주어? 동명사 coughing 주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웃음을 따라하는 것이 만든다면 누가? 우리가 뭐 하도록? 느끼도록. 어떻게 느끼도록?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든다면 됐어요? 자, 일부러 지금 두 번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지금 전부 다 사역동사 make가 두 번 쓰여있죠? 사역동사 make라서 목적격 보호로 뭐 쓰여있어? feel 동사 원형 쓰여있죠.
앞에는 그에 따라라고 하는 게 있어서 뒤에 안 붙었지만 원래 감각동사 feel로 쓰였을 땐 감각동사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붙기 때문에 happy가 붙어있죠?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감각동사 뒤에 부사 붙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웃음을 따라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웃는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된 것이다? 전달된 것이다. 전이 된 것이다. 뭘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여기서 확인해야 될 첫 번째 has been TP 현재 완료 무슨태 수동태가 되죠. 현재 완료 수동태 PP 되어져 왔다. 여기서 비아가 뭐예요? 비아? 뭐뭐를 통해 뭐랑 똑같은? 스루랑 똑같은 전치사가 되죠. 뭐뭐를 통해는 스루랑 똑같은 전치사다. 이 깜빡깜빡거리는 거 수요일에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드디어! 처음 알았어? 왜 눈이 장인 줄 알았더니 아이구야 아이구야 저는 극단적이고 지금까지 숙제 한 번. 새끼 이거 정상 아니구만 오늘. 오늘 왜 이렇게 하이텐션이야? 오늘 뭐 약 먹었지 너? 오늘 점심 뭐 나왔니? 뭐 삼계탕쯤 줬어요? 나 오늘 저녁 맞았어요. 그래? 오늘 커피 한 잔. 아 커피 한 병 들였어요. 커피 한 병 들였어? 카페인이 막 쏟아. 원래 한 반 잔씩 마셨어요. 여기까지 됐죠? 현재 완료 수동태에다가 미아가 전치사로 쓰였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문장 발표. 이 문장 일단 발표 발견 높고요. 매우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그거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에 도치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맞습니까? 뭔가 부정어든 부사구든 뭐 보어든 강조줄로고 앞에 빼면 도치가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어도치. 보어는 그냥 앞으로 나가서 도치가 아니야. 도치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열받는 포인트예요. 왜 도치가 안 되느냐? 접속사 때문에 돼요. 그러면 이거 막말로 말해서 strain을 어디로 이동시켜도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사운드 뒤로 이동시켜도 아무 상관없어. 이해되겠어요? 그럼 해석은 그냥 as it may sound strange에서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일단 단순하게 봐요. 단순하게 가장 문제로 활용되기 좋은 변형은 뭡니까? 얘를 strangely로 바꾸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왜? 이거를 맞추느냐 못 맞추냐는 뭐를 근거로 잡는 거야? 이거를 아, 이 strange가 원래 누구 자리에 있던 sound라고 하는 부정동사? 아까 전에 방금 말했죠. 감각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있는 형용사인 strange가 앞으로 나갔다 이걸 알면 strange로 바꿔도 맞추겠지. 근데 얘가 보어라는 걸 몰랐다 그러면 사실
문장 맨 앞에는 형용사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야? 부사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야? 부사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스트레인지로 바꿨을 때 낚일 요지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정확하게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왔구나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옆에 요거 정리 잘 돼 있습니다. 도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는 although it may sound strange 가 내도 똑같다는 거죠. 요거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이론은 뭐한다? state, 말한다. 뭘 말한다? 댑 이하라는 것을 말한다. 듣는 여기까지? 그러면 댑절의 자리는 여기서 무슨 자리 역할을 하는 거야? 목적절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잠시만요. 밑에 핑이 노란색으로 깔려있는데 노란색으로 하면 안 보여. 노란색으로 안 보여 핑이 봐.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씨가 왜 앞으로 하는 거야? 단순히 말 그대로 강조해 주고자는 거야. 이상하다라는 포인트를 좀 강조해 주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보호 갖고 나가면 우리가 하면 그럼 주어동사 도치가 돼야 되는데 접속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속사 절로서 뒤에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순서는 지켜주는 거지. 이런 게 골치 아픈 거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 더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 이론은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감정들이 arise 무슨 뜻? 일어난다, 발생한다라는 거야. 이거 우리 몇 번 했는데 rise랑 raise 자타동사 비교했었죠. 사실 arise랑 rise나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해석상 없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요 arise가 raise로 바뀌는 거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동사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감정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뭐로부터? 우리의 몸으로부터. 우리의 몸으로부터 감정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For example, 바로 예시를 들어주죠. 왜? 하나의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 수 있다? 향상될 수 있다. Simply, 단순히 by ing, 뭐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Lifting up, 들어올림으로써. 뭘 들어올림으로써? 우리의 입의 코너, 입꼬리라고 하죠? 입꼬리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야. 자, 이 만약 사람들이 BPP 무슨 태? 수동태 내 앞에 보세요. TV 동사가 무슨 태가 되면 TV 동사 수동태 되면 뒤에 뭐 떨어진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눠진 포인트였지? 투부정사 온다가 포인트였죠? 지금도 보시면 be asked 뒤에 to bite down이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만약 사람들이 뭐 한다면 요청 받는다면 수동태니까 뭐 하도록 요청받는다면 bite down, 물도록. 뭘 물도록? 연필. 어떻게? 가로로, lengthwise, 길이로 길이니까. 자, 컴마 ing야. 뭐 하면서? 신경 쓰면서. 어떻게 하지 않는 걸, 왜 어떻게 하지 않는 걸 해서 투구정사 앞에 뭐가 붙어서? 나시 붙어서 뭐뭐 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뭐뭐 하지 않도록 동사가 let이라는 무슨 동사네? 사역동사니까 따라오는 the past를 목적어디에 목적격 보어로 터치가 나와. 근데 여기서 조심. 앞에 봐. 제가 늘 말하지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를 누구랑 누구 관계로 봐라? 주어 동사로 봐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보라 할 때 니들이 착각으로 주어 역할을 해야 되는 past어 사용 안 해네. 그러면 능동이 있네 없네? 능동이 없네 라고 생각해서 이거 터치 드로 바뀐다.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어쨌든 지금 입술을 건드는 주체라는 거야. 누가 입술을 건드는 거야? 연필이 입술을 건드는 거기 때문에 펜서 터치가 맞다는 거야. 이거를 터치를 뭐로 바꿔야 된다? 터치 드로 바뀌면 절대 안 된다. 이해되시겠어? 터치 드로도 해석이 이상하지 않아? 그치? 연필이 건드려지게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거지. 그래서 해석을 해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능동인데 혹여 뭐야 목적어가 사람이 아니니까 능동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taking care, 신경 쓰면서 연필이 건들지 않도록 그들의 입술. 그게 물었을 때 연필이 내 입술 안 건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 강제로 이빨을 드러내서 하고 웃어야 될 거 아니야. 됐니? 떴어. 오마 쉣다. 자, 따라서 뭐랑 병렬 구조로 이어지는 거야?
taking care of 병렬구조로 pursing. 그럼 이게 분사구문의 병렬구조로 이어지는 거예요. purse가 무슨 뜻입니까? 강, 제하다, 강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하면서? 강요하면서. 뭐가? 입술이. 어디로 가도록? 웃음 같은 모양을 짓도록. 됐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와서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어디서 끝난다? 쉐이크에서 끝난다. if라는 접속사절, 이 부사절 이렇게 긴 이유는 뭐가 추가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분사구문이 더럽게 길게 붙었기 때문이다. 됐죠? 자, 이렇게 된다면 그들은 판단한대요. 뭐라고 판단한대요? 만화들이 더 재미있다고 판단한대요. 그냥 입술을 가만히 있는 상태로 만화를 보는 사람보다 강제로 입술에 연필을 꽂고 잉 하고 웃는 표정으로 만화를 보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만화 재밌어요? 라고 했을 때 강제로 웃음을 짓게 되는 애들이 만화를 더 재밌다고 판단한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뭐보다? 그들이 요청받았을 때보다 찡그리죠. frown이 무슨 뜻이야? 찡그리는 거란 말이야. 그들이 여기서도 그래서 BPP 뒤에 투부동사 나와 있는 거 확인하면 되겠죠? TV동사라서 그들이 찡그리도록 요청받는 경우보다 그들은 판단했어. 만화들이 더 재미있다고. 이해됐니?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조금 멈추면서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 오늘 조금 빨리 나갈 거예요. 빨리빨리 하고 축구도 검색해보고 싶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골이 터지지 않았을까? 싱가포르전은 정말 라이브로 처음부터 끝까지 즐기면서 봤거든. 그 7대0 그... 난 양학한 게 제일 재밌던데. 난 양학이 제일 좋아. 난 그래도 롤라이브도 가끔 내 본티어에서 게임하다가 빡치면 막 와이프 계정으로 들어가서 가고 막 와이프 거의 휴면 계정도 안 써가지고 와이프 거 지금 아이언인가? 그런 것들 양학하고 놀다가 재밌어. 자, 프라이머스는 무슨 뜻? 우선순위, 우선함이에요. 뭐의 우선함? 몸의 우선함은 때때로 summarize 무슨 뜻? 요약하답니다. 즉, 요약된다. 됐나요? 몸의 우선함은 때때로 요약됩니다. 뭘로 요약됩니까? 구로 요약됩니다. 뭐라는 구절로 요약돼요? I must be afraid. 난 무서움에 틀림없어. 왜냐면 내가 뛰고 있기 때문에. 자, 원래 보통 무서우면 뛰어요? 뛰니까 무서워요? 무서워서 뛴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무서워서 뛰면 공포가 어떻게 돼요? 더 증폭이 돼요. 내가 무서워서 뛰기 시작하잖아? 공포감이 훨씬 커져. 제가 지금 온몸에 닭살 돋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진짜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그 가평, 정확히 말하면 가평 남이섬 근처에 있는 남이섬 그 번지점프대에 있는 그 뒤쪽에 있는 펜션에 놀러 갔었는데 이제 남자들끼리 여기 놀다 뭐해요. 밤에 나가서 뭐 술도 먹고 뭐 족구도 좀 이제 가로등에서 족구도 좀 하고 이러다가 할 게 없으니까 그때가 바야흐로 학년 28살 광인고 담임하고 그때 시절이었는데 친구들하고 놀다가 밤에 이제 술이 다 떨어져가지고 꽤 멀었어. 걸어서 600m 가야 되는데 한 놈이라도 술을 안 먹었으면 차를 들고 가면 돼. 모두 술을 먹었어. 다들 벌금을 내기 싫지. 그래도 걸어가야 되는 거야. 800m면은 10분 정도 걸리나요? 근데 그 시급까지 경찰이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다 우리가 또 술 먹다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나는 또 공무원이고 친구도 한 명도 경찰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술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기 보면은 약간 망한 펜션이라고 해야 되죠? 펜션이 다 들리잖아. 망한 펜션들 있단 말이야. 망한 펜션 분위기 예술이에요. 개무서워요 정말. 심지어 예쁘게 알록달록 꾸며놓은 게 알록달록 꾸며놓은 게 밤에 보면 진짜 괴기스러워. 낮에 보면 되게 밝은 원색이 예뻐 보이잖아. 근데 그걸 밤에 보고 불 다 꺼져있고 아무것도 없잖아. 되게 스산해 보여. 근데 옆에 친구가 놀리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를 뛰라고 나를 빡 때리더니 뛰어가는 거야. 그 너도 술병 들고 막 뛰었지. 막 뛰고 짤그렁짤그렁 막 뛰는데 왜 뛰어 왜 뛰어 이러는데 계속 뛰어 막 뛰었어. 도착했더니 그 분명히 장사 안 하는 안에 그 펜션인데 안에서 여자 두 명 돌아다니는 거야. 난 못 봤어. 나는 눈이 안 좋아서 여자 쪽이 있더래. 근데 그게 모르는 거지. 진짜 뭐 집 없는 애들이 거기 돌아서 노는 걸 수도 있고 귀신일 수도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걸 느낀 게 뛰면서 공포감이 정말 맥스에 찍었어.
근데 뛰기 전까지는 아, 좀 으스스하다 이러다 걷고 있었는데 뛰기 시작하니까 이 공포감이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그 단체라서 괜찮아요. 응? 단체라서 그렇게 두 명 있어. 나랑 두 명 있어. 두 개가 나왔어. 나머지 애들이 다 너무 빨라가지고 사고 칠 것 같아. 둘이 갔다 오는 길이 그렇게 돼가지고 많이 무서워. 펜션에 저도 펜션에 친구들이랑 부엌 가족이 가서 놀러 갔는데 세 명이서 3층에 아이들이 있고 2층에 친구 한 명 자고 있어서 데리러 갔는데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는데 계단에서 그 친구 막아주셨어요. 3층에 뭐 가지러 가야 된다고. 근데 2층에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자고 있었어요. 아이 진짜로 세 명이서 같이 왔어. 에이 이거 진짜로 진짜 진짜 아 진짜 짜증난다 진짜. 아 오늘 고양이 껴안고 자야겠다. 감이 안 들리려면 우리 고양이 껴안고 자야겠네. 진짜 그런 경우 와 신기한데 이거. 야 이거는 그 심야 비담에서만 듣던 그런 스토리네요 거의. 오 딱 만났는데 가보니까 자고 있어. 세 명이서 진짜 이렇게 어디가 아 나 못 가지고 봤는데 자고 있어 진짜. 와 씨 나에서 자고 있는데 바로 쳤다. 야 일어나봐! 너 이 새끼 무슨 짓 한 거야? 너 어떻게 여기서 누워 있는 거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차는 거지. 어쨌든 요 부문 우리가 뭐 정우와 저희 잠깐 뭐 공부 체험 썰렸는데 그거를 느끼면서 좀 더 글의 전체적인 내용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결국 33번 질문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감정은 뭐가 만들어낸다? 우리의 몸이 만들어낸다는 거다. 보통 우리가 감정이 행동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33번 질문에 한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감정을 만드는 거야. 내가 기분 좋은 일 있어도 계속 툴툴거리고 인상 찡그려서 내 기분은 안 좋아지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내가 웃고 해맑게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음 3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restricting, 제한하다 라고 하는 동사의 ing로 쓰였어요. 동명사 주어가 됩니다. 자, 뭘 제한하는 것? 숫자를 제한하는 것. 뭐의 숫자? 물건들의 숫자. 근데 그 물건 어떤 물건? 바이 뒤에 뭐가 없네. 목적 없는 목관대. 목적 없으면 무조건 무슨 관계대명사? 목관대니까 생략됐다 생각하셔서 꾸며주면 되겠죠. 그래서 메인 동사가 부스가 되고 목적어 세일스가 됩니다. 이거 혹시 본인 나중에 자영업이나 어떤 그 사업? 세일즈 막 이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요 전략 잘 기억하세요. 자,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숫자를 뭐 하는 것이? 제한하는 것이 판매를 증가시킨다. 이해됐니? 살 수 있는 물건을 제한하는 것이 판매를 급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딱 머릿속에 스치는 거 없어요? 포켓몬빵. 포켓몬빵. 띠부띠부 시절 한참 붐이었을 때 포켓몬빵 한 사람당 몇 개밖에 못 사겠어. 하나, 처음에는. 그러다가 마트, 큰 마트가 더 몇 개? 세 개밖에 못 사겠단 말이야. 그래도 없어서 못 사갔지. 다 세 개씩 사가라. 이해되고 무슨 말인지? 자, 브라이언 원 싱크. 이 사람이 누군데? 교수야. 뭐 교수? 마케팅 교수야. 코넬 대학에 있네. 이 교수가 뭐 했대요? 인베스티게이티드 조사했대요. 뭘 조사했대요? 효과를 조사했대요. 뭐의 효과? 이 택틱, 전략이. 됐니? 이 전략의 효과를 조사했대요. 1998년에. 자, 그네 설득시켰습니다. 세계의 슈퍼마켓들에. 어디에 있니? 아이오와주 CUC에 있는. 자, 뭐 하도록? 캠벨 수프. 이거 상품 이름이야, 이거. 진짜 캠벨의 수프가 아니라 상품이야. 캔버스 수프를 뭐 하도록? 제공하도록. 뭘로?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그 할인된 가격이 즉 얼마? 70%. 얼마가 아니라? 80%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캔버스 수프 원가가 얼마? 89센트. 근데 그 89센트를 얼마에? 79센트에 팔아달라고 설득시켰다는 거야. 이해되냐 여기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동사가 무슨 동사? Persuade라고 하는 미래지향 TV 동사죠. 얘는 좀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 목적어가 고작 여기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목적어 위에 방해꾼이 나타나. 누구? 전명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제로 누구랑 누구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동사랑 목적어 고어가 멀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투부정사가 안 썼을 때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자, 투 업보 나온 거 누구 때문이다?
Persuade라고 하는 TV 동사 때문이라는 걸 확인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된 여기까지? 다시 해석하면 아이오와 시우스티에 있는 세계의 슈퍼마켓들이 뭐하도록? 캔버스 수프를 제공하도록 설득했어.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89센트가 아니라 79센트로. 자, 뭐야? 왜 더 내리다가? The discounted soup was sold in one of three conditions. 자, 여기까지 먼저 끊어놓고 합니다. 자, 할인들. 그 캠벨스 수프가 스스로 나 할인할 거야 해서 할인하는 거야. 할인이 된 거야. 할인이 된 거면 능동 수동? 수동이니까 디스카운티드가 되는 겁니다. 디스카운팅 수프 안 돼요. 할인된 수프예요. 자, 할인된 수프는 was sold, 팔렸어요. 뭐 중에 하나로 팔렸어요? 원으로 반드시 무슨 명사? 그래서 three conditions입니다.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서 팔렸대. 즉, 왜 이렇게 돼? 애초에 몇 개의 슈퍼마켓을 설득했어? 세 개의 슈퍼마켓을 설득했단 말이야. A, B, C라고 하는. 왜? 몇 가지의 상황을 놓고 실험하고 싶어서. 세 가지의 상황을 놓고 실험하고 싶어서. 그 세 가지 상황이 바로 요거를 말하는 거야. 세 가지 상황 중에 하나에서 판매되었다. 첫 번째 상황이 뭐야? Control, 통제 상황. 그 통제 상황이 어떤 통제 상황? Comma, where인 거 별표입니다. 당연히 위치가 바뀌면 돼, 안 돼? 안 돼. 그 근거는 어디서 찾아? 뒤에 무슨 문장? Where, there is there라고 무조건 몇 형식? 일형식. There is there라고 무조건 일형식이란 말이야. 일형식은 무조건 완벽한 문장이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왜 구태여 where이에요? 얘가 통제, 뭐라 그랬어?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추상적인 명사로서 시간보다는 장소에 가깝다는 거야. 이해돼요? 이 추상적인 이 통제 상황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슈퍼마켓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Where로 본다. 됐죠? 자, 통제 상황. 그리고 그 통제 상황에는 there was no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뭐가 없었다? 제한이 없었다는 거야. 자, 뭐에 제한이 없었어? 구매의 volume, 양에. 몇 개를 사든 구매에 대한, 양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자, A 마켓, B 마켓, C 마켓 다 79달러에 팔고 79센트에 팔고 있는데 A는 제한 없는 통제 상황입니다. 됐죠? 자, or 또는 to test 두 개의 실험 상황. 이 두 개의 실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뭘로 표현돼요? Either A or B로 A 또는 B 둘 중 하나에서 얘 하나, 얘 하나에서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세 개가 되는 거야. 제한 없는 상황 하나, 네 개가 제한인 상황 둘, 그리고 열두 개의 제한인 상황 셋. B마트는 몇 개까지? 네 개까지만 살 수 있다. C마트는 몇 개까지만 살 수 있다? 열두 개까지만 살 수 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해석 돌아옵니다. 두 가지의 상황, 그 테스트들인데 역시 왜요 나왔죠? 그리고 그 테스트들에서 고객들을 뭐 되었대요? 제한되었대요. Either A or B 둘 중 하나로 제한됐대요. 이거 투 당연히 전치사입니다. A 또는 B 둘 중 하나로 제한되었다. 4개의 캔들 또는 12개의 캔들 둘 중 하나로 제한되었다. 이해되겠어요? 보고 있는 거 맞죠? 넌 나한테 잘해야 돼. 넌 내가 새벽에 너 수행평가 너 그거 수행평가 해주느라고 내가 어제 마라탕 먹는 시간이 15분 늦어졌어요. 당면 다 뿌려 있었어요. 당면 좀 뿌려야지 맛있겠네. 여이씨. 잘 뿌려야 돼, 알았죠? 뭐 할 거야 자꾸 왜 안 돼. 잠깐만 있어봐. 수행평가 도와주고 있잖아. 먹고 도와주면 되잖아. 안 돼, 얘 내일이야. 가정 불화를 일으킬 뻔했어요. 자, in the unlimited condition. 제한 없는 상황에서 쇼퍼스, 쇼핑객들은 샀대요. 3.3개의 캔을 on average 평균적으로라는 표현입니다. 평균적으로 몇 개 샀대?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3.3개만 샀대요. 여기까지 했니? 자, where is 무슨 때? 반면이지. 아, 제발 이거 좀 바꿔주세요.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진짜 멀면 털 것 같아. 무슨 진짜 끝이 안 나네. 앞에 나와서 보면은 발광은 뭔가 진짜 깜빡깜빡. 안 그래도 내가 난시가 있어서 나 그거 좀 3D 멀미증. 그래서 나 FPS 그 총싸움 게임 있죠? 못해요. 아니 요새 하도 발로란트가 유행한다고 하길래 발로란트를 한번 해볼까 하고 깔고 10분 하다가 접었습니다. 10분 하다가 멀미를 토할 것 같다고 바로 접었어요. 그럼 3D 멀미 있는 저에게 이 떨림은 매우 강합니다. 자, 그래서 반면에 어떤 상황? Scarce는 무슨 뜻이에요? Scarce, 그건 scary. 희소한, 부족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희소한 상황에서 반면 희소한 상황에서 자, there was a limit. 그 희소한 상황이라는 걸 어떤 상황인가? 관계 부사로 쓴 거야. 제한이 있었던 희소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사실 뭐를 좀 잘 봐주는 게 좋아요? 지 멋대로 where, when 추상적인 의미예요, 전부 다. 추상적인 공간과 추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부사로 쓰였다는 거. 네, 그들은 boat 샀어. 평균 몇 개를? 5.3개. 자, 희소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어떤 마켓이 희소한 상황이야? B죠? B가 5점 몇 개라고요? 3개를 샀대, 평균. 이해되니? 그럼 우리 제안이 12개의 마트에 대해서는 평균 몇 개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12개 희귀하다고 안 보는데. 그치. 희소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적은 상황을 말하는 건데, 3개의 상황 중에 가장 적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몇 개 제한인 상황이야? 4개 제한인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평균치가 2개 나왔는데 그 2개는 제한이 없는 경우 하나와 4개의 제한인 경우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해됐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쌤한테 물어봐요. 저는 제가 해석할 때는 희소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잠깐만요. 아까 scarce condition이었어요? conditions이었어요? condition이요. condition이죠. 그러면은 4개만 파는 상황인 거 맞아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4캔을 파는 상황과 12캔 파는 상황 모두를 말하려면 conditions가 됐어야겠지. 이해됐죠? 자, 마지막. this, 이것을 제한한다. 희소성이 촉진시킨다고. 판매. 우리는 뭐에 미칩니까? 한정판에 미칩니다. 그쵸? 희소성이 있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구매 욕구를 상승시키는 거죠. 됐죠? 내용이 참 착하죠? 원래 우리 30번대 지옥의 구간이란 말이야. 근데 오히려 21일 34 때보다 더 스무스한 느낌이 강합니다. 윤재 아니야? 윤재 방금 표정이 아닌데 쉬대마? 라는 표정으로 아닌데 그럼 네 생각이지? 라는 진짜 딱 그 표정으로 나 쳐다보는데 뭔가 죄책감이 막. 그래도 혹시 더 쉽지 않아요? 마지못해. 자, findings 결과들. 그 결과들은 특히 어떻다? 강하대요. 왜? 그 테스트가 take place 무슨 뜻? 발생하다. 어? take place 쌍둥이 듣지 않나? 발생하다 쌍둥이? 두 개 있잖아. happen. 그리고 emerge 나타나다. 발생하다. 어쿨? 그렇지. 어쿨.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happened, occurred. 뭐로 바뀌어도 상관있다 없다? take place 인까지예요? 아니요, take place까지. 왜냐면 take place, happen, occur 다 몇 형식 완전자 동사? 1형식 완전자 동사예요. 근데 왜 저건 저거 그랬지? 이거 누가 하셨지? 아이고 아닙니다. 뭐시다가 아까 공문서 잘못한 거 이렇게 있었어? 아 이게 왜 선생님들이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런 거 자료 만들어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야 지금 태클을 걸어. 우리가 화이트를 가지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거죠. 잘리긴 해. 그 슬러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선생님들이 작업량이 많은데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면 빠르게 속도를 쓰다 보면 빠르게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목적어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게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야. 그렇게 해서 목적으로 봤을 수도 있죠, 혹시. 미안합니다. 어쨌든 뭐. 자, because 왜냐하면 그 실험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슈퍼마켓에서요. 어떤 슈퍼마켓이야? 진정한 쇼핑객들을 가지고 있는. 즉, 실험 상황인 걸 아는 모르는. 모르는 진짜, 완전 찐또배기 고객들. 이게 지금 실험 상황인 걸 안다. 만약에 내가 행동을 하는데, 이거 지금 실험 상황입니다. 라는 얘기 들으면 평소처럼 행동할까, 안 할까? 안 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진정한 쇼퍼들이라는 얘기는 얘네는 지금 실험 상황인 걸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야. 안다라는 얘기가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것에 의존하지 않았어. 뭐에 의존하지 않았어? 주장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았어. Nor 발표. 그 위에 돈치 강조돼 있죠? 왜 노얼 자체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부정 뜻 나타내면 부정하고 맨 앞에 두면서 뭐가 발생한다? 도치 발생한다. 그래서 was it helped인데 이거 너무 맛있죠? 어떻게? 그냥 it was helped. 이렇게 써놓고 틀린 거 찾아라? 너무 괜찮다. it was helped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CJ이시니까 didn't it, was it? 확인됐죠? 그리고 심지어 이건 또 더 맛있게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 was가 아니라 wasn't로 집어넣는 거야. 얘네 왜 마치 뭐랑 병렬구조인 것처럼? wasn't, didn't 부정 병렬구조인 것처럼. 근데 안 되는 이유? 앞에 이미 nor라는 부정을 썼으니까 부정 부정이면 뭐가 돼? 긍정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것은 주장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았다. 또한 그것에 열리지 않았다. 어디서 열리지 않았다? 실험실에서 열리지 않았다. 어떤 실험실? 관계부사 where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고객들이 다르게 행동할지도 모르는 실험실에서 열리지 않았다. behave 행동하다. 무슨 동사구나? 자동사구나. 그러니까 뒤에 부사가 나오고 완벽한 문장 취급해 준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질문 2개가 마무리됐고요. 오늘 좀 늦은 김에 질문 3개까지 하고 우리 잠깐 축구표 아니야 기다려. 아 지금 촬영 중이라서 아 검색을 못하는구나. 빨리 해. 잠깐 멈춰봐. 우리 짧은 순간에 토토 한번 갈릴까요? 어? 현재 스코어 예상. 오케이 오케이. 중국 1등. 한중 0명 1명 2명 3년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 아니 1? 1? 1? 0? 1? 알았어요. 나도 0. 자, 1, 2, 3, 4, 5, 6, 7. 배팅! 저는 5,002번. 5번. 윤재. 뭔가 의외로 많이 됐을 것 같아. 저는 1번. 난 준환. 나 1번. 저도 1번, 저도. 아, 한 자리 한 명만 보고 들어가. 아, 가위바위보. 1번이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렇지, 아, 남자 죽어. 아, 진짜. 5번. 5번 봐요. 아. 5번. 아, 진짜. 4번, 4번, 4번. 4번? 아, 4번. 너무, 너무 말도 안 돼. 아, 진짜 내 팀에 3번을 하겠거든. 5번. 5번? 그래? 그러면 여기는 같이 들어가. 어디 지금도 같이 살래? 그러면 여기 살래? 얼마씩 배팅할래? 바카스. 바카스? 바카스. 1,000원, 딱 1,000원 버는 걸로 해서. 지금 나 현금 있어 없어? 지금 나중에 드릴게요. 곤란해. 바로 계좌 있을 수 있어. 유명 명사 나 지금 쥔거 있어. 이거 손가락 날아간 거. 민자 축하합니다. 계좌 없어? 어? 민자 축하합니다. 1등은요? 와! 아! 누가 나왔어? 그건 뭐? 원숭이 1등이야? 이 얘기를. 아! 강인이 0등이라 생각했는데. 강인이 형이 나왔네. 누가 나왔어? 아니 강인이가 또 나왔어? 아, 준재 축하합니다. 준재 탁구 안 했나 이제. 아, 씨. 탁구 잘 떨어지는데. 당연히 영대형인 줄 알았는데, 씨. 아, 아 1대형이긴 하네. 아니, 1대형이니까. 1대형이긴 하네. 자, 아무튼, 뭐, 당연히 약속을 지킵니다. 최대한 빨리 하고, 편의점 빨리 갔다 오죠. 자,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 자, 얼도우라고 하는 뭐로 시작했네요. 접속사, 양보 접속사이죠. 비록 뭐뭐이지만, 그쵸? 자, 접속사를 시작하면 어디서 끊어주고 일단 컴만 끊어주고요. 비록
기술이 가지고 있지만 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잠재력? 생산성을 증가시킬 잠재 가능성이니까 통용사 무슨 용법? 형용사 전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죠? 생산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뭘 말하는 거야? 기술인 거죠, 테크놀로지. 기술은 또한 뭘 가질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어디에? 생산성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곧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 지금은 첫 문장부터 뭐를 말한다? 주장을 말하는 거야. 주장이 뭔데? 기술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생산성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생산성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 어디에 힘 주는 겁니까? 양보절일 때는 앞에 힘이에요? 뒤에 힘이에요? 뒤에 힘이에요. 왜 양보절일 때는 앞에 비록 앞에 지만이라는 말을 했다는 건 어디를 강조하기 위해서? 뒤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디에 핵심 주제야? 아! 기술이라는 게 생산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구나가 이들의 메인 핵심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예를 들어 바로 예시 보여줄래요? 많은 사무실 환경들에서 부사구 지금 맨 앞에 뺐다고 도치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부사구를 맨 앞에 가져갔다고 도치를 함부로 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부사구로 오로지 강조할 때만입니다. 그럼 강조할 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건 글쓴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개같게도 sit랑 works를 사실 일반 동사니까 그렇게 안 바뀌죠. Do workers sit로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여기서는 강조라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많은 사무실 환경들에서 노동자들은 앉아있어요. 어디에 앉아있어요? 책상에 앉아있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책상이에요. 근데 그 컴퓨터들은 어떤 컴퓨터들이야? 아, 미안해요. 컴퓨터들을 가지고 있는 책상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등이 접속사 어디부터 봐라? 등? 뒤를 봐라. have 라고 하는 동사 원형 나오는데 누구랑 병렬부죠? sit이랑 병렬부죠. 노동자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책상에 앉아있다. 그리고 have access, 접근한대요. 어디에 접근한대요? 인터넷에 접근한대요. be able to 할 수 있다죠. 그들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의 개인적인 이메일을. 그리고 또 등의 접속선에 유독 뭐가 많이 나오네요? 두 문장 연달아 동사원형 등의 접속선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수일치 잘 확인하는데 아마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왜? 너무 쉽다. 이거 문제로 나오면 거의 뭐 1.8점 줘야 돼요. 2점도 못 줘요. 너무 쉬워서. 하지만 그래도 확인은 하자. 그래서 be able to check, be able to use가 되는지. 그리고 그들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뭘 사용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Whenever they want to. 그들이 원할 때마다. 그럼 너희가 여기서 테크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테크. 테크를. 뭔 테크? 테크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뭐. 다행이다. 여기 존나 예능감 없는 사람이어서 다행이다. 진짜 막 예능감 막 안 미치고 막 못 빼는 그런 병 있는 애들은 여기서 뛰어나서 나한테 테크를 걸었을 수도 있어. 아니 진짜로. 이게 너네 거짓말 같지? 야 누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수업 시간에 서는 거 나도 테크를 한다니까? 아 진짜 해요? 아니 해줘. 오늘이야 오늘. 아 저 충동 있었어? 이성이 눌렀어 충동을? 아니 진짜 그런 애들 있다니까. 나 학교 있을 때 진짜 그랬어. 학교 있을 때 내가 장난으로 종이 비행기를 던지고 저 종이 비행기 쪼으면 종이 비행기 던지니까 이제 쌤이 막 밖에 버리면 어떡해요? 야 일단 내가 쪼올게. 쌤 저거 쪼으면 뭐 줘요? 글쎄 뭘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수업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수업 끝나고 주워봐 했는데 이미 한 명이 뛰어나가고 있어. 저 뛰어나갔다니까 종이 비행기 주워. 그리고 나 그냥 마이크 사뒀어. 주워왔어. 진짜 주워왔어. 뛰어나가더니 쌤 저 종이 주워왔어요. 걔가 배구부였거든. 광해구가 배구부로 유명해. 강원도에서 배구부로 하이큐 찍는 두개 학교가 서초고등학교랑 광인도인데 배구부에서 걔는 맨날 그 뒤에 잔단 말이야. 배구부들을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주는 분위기예요 자도. 그래서 맨날 자고 있던 애가 비행기 던지고 주워오면은 뭐 쌤 뭐 줘요? 뭐 주지 않을까 했더니 뛰어나왔어. 갑자기 사자. 응응 저 그래 쌤 주워왔어요. 되게 해맑은으로 키가 197인데 197의 키를 가지고 등치 이만한 놈이 해시해지면서 주워왔어요. 어 그래 점심에 따라와 해가지고 와이프 사줬던 기억이 나요. 자 어쨌든 여기서 내가 테크라고 말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였을까? 너네가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어떤 점에서 의구심을 가졌어야 됐을까? 왜 never서 속성 쓰는데 뒤에가 왜 불안정해? 원투 투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원투 투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동사 원형이 안 나온 이유가 뭘까? 당연히 못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걸까? 생략됐기 때문에. 그렇지. 생략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반드시 한번 썼다? 앞에서 한번 썼다는 거야. 길어서 생략한 거야. 뭘 그대로 쓰냐? 이거 그대로. 사실 조금 이거. 왜냐면 체크라는 동사, 유즈라는 동사 갖다 쓰려면 그 뒤에 있는 목적어 다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체크부터 미디어까지가 원래 이 뒤에 그대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해석하면 그들이 개인 이메일을 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라는 뜻이 된단 말이야. 똑같은 거 반복되는 거, 긴 거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러 심리가 뒤에 통틀어 날려버린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끊겼다라는 게 포인트다? 2에서 끊겼다는 게 포인트. 오히려 이거 정말 진짜 개 지저분해요.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나오면 진짜 뺨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 내면은 아주 지저분한 문제. 이해되겠어요? 원 차이 느껴지죠? 모르겠어요. 투가 없어서. 이게 지금 원투 투가 있는 거여서 이걸 지워서 문제 내면 잘못되면 찾을 수 있겠냐고. 그들이 뭐였대? 근데 그러면은 이 뒤에는 뭐가 생략됐다고 봐야 돼 우리가? 목적어가 생략됐다고 봐야 되는데 앞에 생략될 수 있는 목적어가 있어 없어? 그냥 목적어 자체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지저분한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좀 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것도 주지. 걔는 영어만 하는 애예요. 만약에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암기로서 저걸 푼다? 영어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까지 하면서 저렇겠다? 미친놈이 아닌데 불가능하다 생각하냐. 자, This can't stop them from doing their work. 자, 여기서 우리 많이 나온 거죠? Stop A from ING. 스톱 A from ING. 무슨 뜻? A가? 이거 너무 많이 나왔잖아. ING 하는 거 막다 해서 스톱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Keep. 또 이거는 늘 나올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나올 수 있어. Keep. Prevent. Stop 나왔죠? 또 뭐 있어? Stop. Keep. Prevent. Forbid. Ban. 어? 아, 다섯 개 맞구나. 요런 애들은 언제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일 귀찮은 문제는 어떤 문제 나올 때야? 요 자리 비워놓고 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고르라 그러면 쉽지. 알맞지 않은 걸 고르라 그러면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것은 뭐 할 수 있대요? 그들, 노동자들이죠? 그들이 그들의 일을 하는 걸 방해할 수 있대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대요? 만들 수 있대요. 그들을 덜 생산적이도록. 맞지? 그 책상에 뭐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어? 내 개인 이메일 확인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컴퓨터는 뭐의 상징이야? 기술의 상징이야. 즉 기술 발전이 생산성을 증가시킨 거야? 하락시킨 거야? 하락시켜버린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또 동사 원형 근육으로 또 나왔죠.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하니까 형용사 나와 있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ntroducing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또한 뭐 할 수 있대요? 또한 가질 수 있대. 뭘? 부정적인 영향을. 뭐에서? 생산에서. 자, 항상 이 also 들어가 있는 문장은 다 별표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궁금해서 왜 문장 삽입 있잖아요. 문장 삽입에서 특히 모의고사 위주로 나오는 거 봤는데 모의고사나 어떤 내신에서나 문장 삽입할 때 also가 붙어있는 문장을 생각보다 많이 내는 경향성을 발견했어요. 또한이라고 하는. 왜냐면 본문을 외우지 않아. 사실 본문을 외우지 않아도 애들이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상황에서 also는 정말 큰 힌트를 줍니다. 왜? 또한이라는 말은 반드시 내가 그 문장에서 하고 있는 걸 어디서 한 번 더 했어야 돼? 앞에서 한 번 더 했어야 돼. 앞에서 한 번 해야 뒤에서 또 할 때 무슨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야? 또한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올소 붙어 있는 문장들은 다 문장 삽입이나 빈칸 정도로
유출을 해서 암기를 좀 해주시고 뭐 반복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또한 가질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생산해서 언제? 그것이 야기할 때. 뭘 야기할 때? 변화를 야기할 때. 뭐에서 변화? 생산 과정에서의 변화를. 또는 뭐 할 때? 요구할 때. 누가? 노동자들이 뭐 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도록. 당연히 여기서 지금 무수히 많은 동사 병용구도 나오고 있죠. 아까 위에서부터 언급했던. 자, 이번에는 독특하게 동사 원형이 아니라 S부터 있는 동사들의 병용구입니다. 당연하죠. Rap is잖아. is은 단수니까. 그리고 require 대표적인 무슨 동사? TV 동사. 그래서 workers 목적어 뒤에 목적격 부어 to run 확인 가능하시죠? 대님 어렵지 않죠? 정말 중국이 1대0으로 지는 걸 안 다음부터 텐션 많이 죽었는데 우리가 너 죽겠지 들켰어요 우리가 너 죽겠지 열심히 시작하고 해요 메시 아침 데려오라 그랬단 말이야 자기가 아침에 너도 뛰어나가고 자 봅시다 running 자 우리 이것도 알고 있어야죠 run이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으로 뭘 쓴다? 투부정사 쓴다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우는 것 뭘 배우는 것?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can be 일 수 있어 어떨 수 있어 time consuming 시간 소비적일 수 있어 그리고 어떨 수 있어 stress적일 수 있어 보아 1번, 보아 2번인거죠 더 시간 소비적일 수 있고 스트레스적일 수 있다 누구에게? 노동자들에게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을 뭐 할 수 있대요? 야기시킬 수 있대요 뭘 야기시킬 수 있대요? decline 하락 뭐 퇴락, 퇴락이란 말은 좀 그렇고 하락 뭐 저하 여기 저하로 나왔냐? 하락,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대요. 뭐에서? 생산성에서. 이해됐네, 무슨 말인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인크리스, 인크리스, 정확성도 되죠?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지금 저번과 말한 것처럼, 어디서 갑자기 그런. 저번 치우는 게 정확하죠. 인크리스, 디크리스는 상황에 따라서 증가시키다면 타동사고, 스스로 그냥 증가하다가 되면 자동사가 됩니다. 디크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크리스, 디크리스는 자타동사 다 가능한 동사다. 자 이제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마무리할 텐데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죠.